자, 이렇게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는 이 일본이 이제 드디어 전쟁을 종료합니다. 95년도로 넘어오면 말이죠. 예. 요게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94년도하고 예, 95년도. 예, 넘어오면서 예, 청일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체결한 조약이 있죠. 항상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에 대해서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마무리를 지었던 그 조약이 뭐였냐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 이름이 참 그렇죠. 이름이 약간만 발음을 잘못해도 좀 독특한 그런 욕이 나오는 그런 조약이 되는데 시모노세키 조약. 예,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요동 반도를 할양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요동반도의 할양.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 일본이 중국 대륙에 일장기를 꽂게 되는 역사적 순간. 이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 뒤로 한번 가보세요. 슝슝슝슝슝 가시면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지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이 뭡니까? 정명가도. 예, 명을 치겠다. 네, 라는 게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은 그저 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백 년뒤 드디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손들이 바로 그의 꿈을 이뤄냈던 것이죠. 청일전쟁에서 임진왜란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1895년 94년에 일어났던 청일전쟁에서는 승리하면서 요동반도에 일장기를 꽂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일본 난리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순간인가, 여러분들. 일본 역사 이래 정말 꿈꿔왔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반전이죠. 역시 이 작가였던 그 마인드가 있어요. 반전이 옵니다. 이렇게 요동 땅을 딱 가져가자 일본이 이렇게 급부상하면서 청일전쟁 사실 일본이 이길 거라고 세계 어느 나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이 급부상하면서 요동 땅을 가져가자 뭐야? 여긴 내 구역이야. 여기 만주, 중국은 내 구역이야. 너 뭔데 여기 들어와? 이렇게 바라보는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삼국간섭이라는 거예요. 삼국간섭. 삼국간섭. 이 삼국간섭은요, 어떤 나라들이 했냐면 바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게 삼국이거든요. 삼국간섭을 합니다. 이 간섭의 내용은 뭐예요? 왜? 토해내. 뭐 너희들 뭔데 지금 여길? 애들은 가라. 가. 이러는 거죠 지금. 일본이 어땠을까요? 네, 갈게요. 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일본이 뭐 청나라를 이긴 했지만 이 러시아나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와 맞서서 상대하기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꿈 잠깐 이뤘다가 다시 돌려주게 되는 치욕이죠. 치욕이죠. 여러분들 이 시기에 일본을 보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일본 한번 치욕을 당하면 그 치욕에 대한 값을 반드시 돌려줍니다. 갑신정변 1884년 창덕궁에서 벌어졌던 그 소규모 전투에서 청나라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던 그 일본. 정확히 10년 뒤에 그 빚을 갚아주죠. 일본의 꿈,
중국 대륙에 일장기를 꽂는 그 꿈을 이뤄냈지만 토해내는 이 현실.